6권에서 켄지가 그 장인충 노사에게 계속 8권을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장인충 노사께서 네. 거기 공원에 나가려면 안 된다. 가지 마. 공원에 절대 가지 말아라. 가지 마라. 그러면 얘는 이제 온몸이 그 싸움의 신이야. 싸움을 불러들여. 가서 봅니다. 근데 이제 애들이 유타 우지, 오, 저거 뭐지 신기하다. 근데 이제 걸려서 숙명의 라이벌 토니탄과 처음 만나게 되죠. 그 이후에 다시 그 토니탄의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.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싸움이 붙게 되고 그때 토니탄이 나타나서 내 제자들을 쓰러뜨렸으니 이제 뭐 나랑 싸우자. 나랑 싸우자. 오. 여기서 켄지가 첫 1패를 당하죠.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의 켄지가 한 방에 당합니다. 그렇게 이제 토니탄에게 패한 다음에 켄지는 절치구심하면서 아 이거 왜 졌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홍박원이란 무엇인가요? 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홍박원, 뭐 남파원법, 북박원법 뭐 어떤 차이? 8급권의 내각원이 왜 언제부터 내각원이 되었을까? 외공을 단련하기 위한 철사자?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. 장인충 노사에게 대파급을 배웁니다. 그리고 나서 6권은 마무리가 되죠. 안녕하십니까. 인천에 사는 나동석이라고. 뭐 이제 동인천에 원래 홍각권 도장이 필서진 관장님이라고 그 도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홍가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르치는 도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전에 이제 한 4년 전에 홍각권을 한 2년 반 정도 수련을 했고요. 그냥 이제 늙은 토니탄입니다. 오늘 들려주실 얘기가 이 홍각권에 관련된 홍각권은 형님 배우신 어떤 이제 왜 거기에 만화책에 보면은 처음에 기본 단수와 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고 2단계가 호학상형권 그 다음에 그렇죠. 3단계가 이제 그 어떤 내공을 기르기 위한 뭔가 이렇게 왜 그 토니탄 연습할 때 이런 거 있었다고 그러고 뭐 철석권이라고 네 맞아요 철석권 네.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 또 뭐 다른 것들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워낙 권법수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홍가계열 전문으로 많은 그 문파에 들어간다면 네. 한 20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많구나 엄청나게 권법수도 많고 그 실질적으로 서양 쪽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아 유럽 쪽에요? 네 우리나라는 안 퍼져서도 외국은 퍼졌어요 우리만 그래도 홍가권은 저기 동인천 아니면은 접할 수가 없는데 네, 영춘권도 마찬가지 유럽에는 많이 퍼져요 네, 홍가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 전 세계로 유명한 거는 쇼버더더스라는 이 홍콩 영화가 70년대 영화계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턴트나 액션 배우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룡, 홍동보, 원표 이런 사람들이 다 홍가권을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성룡의 영화에 무슨 뭐 학권이랄까 네. 상영권, 뭐 사권 이런 것들 남파무술이죠. 이게 전부 다 홍가권에서 네. 나온. 예. 굉장히 널리 퍼진 무술이네요. 영남무술에서는 아마 최대 무술이라고.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무술이 쉽게 했을까요?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제 화교계열이 산동지방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이제 예. 가르치다 보니까 강남계열이나 그죠. 소림권도 이제 북파. 그쪽 계열하고 이제 인천의 팔계다. 이게 네. 이 세 가지 무술밖에 없었다고 봅니다. 선생님께서 그 홍각권을 접하시게 된 계기 아니면 하시게 된.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40 초반에 올해도 좀 다시 옛날 중무술을 배울 데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 동인천에 있는 그 필관장님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가서 홍각권을 배우게 된 거죠. 만화책에서는 호엽장이라고 나와요. 호엽장. 호엽장이니까 나비가 날개를 딱 펼친다는 약간 그런 의미인데 제가 배울 때는 호적장이라고 배웠어요. 호적장. 용어가 좀 다르네요. 네. 저 이제 방어를 하면서 허리에 침에 숨었다가 탁 미는 게인데 만화책에서는 이제 그 토니탄이 정권을 지르잖아요. 네. 이제 켄지가 분명히 이제 안정을 네. 받았어요. 네. 근데 얘가 이제 이걸 누르고 한번 페이크 내면서 탕 위로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지금 오늘 이제 호엽장을 누가 맞을 것인가 예 이제 세 분이
나 선생님한테 이제 어필하는 시간을 시작. 10 9 8 NO GOD! 뭐지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아, 형님 이거 호역장을 맞으려면 캔지가 이렇게 꺾여서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몸이 뻣뻣하잖아. 그 여러 가지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양동근 캔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 서 이렇게 뒤에서 호응을 하시면 저희 눈 감고 있을까요? 눈 감고 있으면 돼. 사람이 번을 막으면서 궁궐로 들어가면서 쳐서 날린다는 거는 글쎄 좀 약간 어려워요. 아, 만화적인 연출이다. 네. 턱을 때려서는 몰라도 가슴을 들여서 날린다는 거는 한입만 힘들어요. 제 성인. 꼬마에서 그런지 모르는데 실제로 홍각권에서 했다는 그런 용도보다는 이제 형으로도 표현해 줄게 먼저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아래를 막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좋아요. 그 조경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. 아,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 상태 제압을 해놓고. 오! 하면 되게 갑작스럽게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심을 때리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동시에 같이 최대한 몸을 붙여서 밀어가지고 다시 상대방 이미 제압을 했잖아요. 네, 한쪽 팔.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. 오. 순간적으로 사람 공격이 당하면 오아 양심 이런 와오아 순식간이네 진짜.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양심에다가 이게 넣는 게 그냥 때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. 밀는 거 동시에 가는 이렇게 밀면서 밀면 동작을 처음에 크게 하라고 배우잖아요. 네. 정확하게 해야 몸이 이제 체화가 되는 거라.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으려고 하면 큰 동작을 해야 굳이 안 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. 아, 실제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. 그래서 이 팔에만 걸리면 일단 다음을 할 수 있어. 아, 빨리 그냥. 그래서 이제 영출에서 이제 공사하고. 공사. 아. 근데 이제 무술에서 이제 크게 돌리잖아요.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거.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. 오? 오. 네. 그러니까 다 응용이 되는 거죠. 이거 단지 이거 한 방으로 나는 보겠다는 거.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떨어봐야 안 넘어. 그렇죠, 그렇죠. 게임이 아니니까.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막 장군놀이 한다고 이렇게 하고, 아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아, 그게 우리가 호역장 아니야? 이게 있는 거예요. 아, 이게 실제 아, 그치, 그냥 이게 아니라 맞아. 이렇게. 이렇게 했어, 그 다음에. 이렇게 했어, 근데 손끝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라. 이게. 맞아, 맞아. 민다, 그냥 차고. 그치. 그러면 비밀이 풀리네. 왜냐하면 그 호접장을 진짜 이 형님 보여주신 대로 진짜 그렇게 남심을 가격하면 그렇죠.
거기서 켄지가 켄지의 여정은 끝나는 거지. 끝나죠. 그렇죠. 고장 끝났다.